이전화 이야기. 꼬리날개가 없는 대형 전익기를 만들겠다는 잭 노스롭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이에 좌절한 잭 노스롭은 항공업계를 떠났고 그의 이름을 딴 회사인 노스롭 역시 전익기 프로젝트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대형 전익기의 창시자인 잭 노스롭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전익기의 비밀스러운 특징이 밝혀지며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 냉전. 인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파로 갈라진 채 총구를 서로 겨누고 대치했지만 핵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시기. 냉전 초기에는 핵전쟁이 벌어지면 B-52 폭격기가 직접 거대한 핵폭탄을 싣고 소련 본토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요격기와 레이더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 방법은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미국은 아예 요격기가 따라잡을 수 없는 초고속으로 23km 높이에서 핵폭탄을 던지고 튄다는 정신나간 발상의 초음속 장거리 폭격기를 설계했는데 이것이 바로 XB-70 발키리였다. 그러나 발키리 계획은 고고도 정찰기인 U2가 소련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A-2에게 격추되자 급제동이 걸린다. 공중항공사진은 적군의 배치와 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다. 1861년에 벌어진 미국 남북전쟁 때에도 열기구를 이용한 정찰부대를 운용했고 심지어 1차 대전 당시에도 비둘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참호 사진을 찍으려 할 정도였다. U2 정찰기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 무려 21km나 되는 까마득한 고도에서 24인치 크기의 렌즈를 가진 고성능 사진기들로 소련의 잠수함 기지나 핵기지 등을 시간당 10만 평방마일의 크기로 찍어댔다. 그러나 미국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소련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이 눈엣가시를 격추하기 위해서 모든 개발력을 총동원할 것이 뻔했던 것이다. U2는 경이로운 고고도 비행 능력에 비해 최대 비행 속도는 고작 마하 0.8 정도로 낮았다. 일단 미사일이 어떻게든 고고도로 올라온다면 이를 떨쳐낼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U2 정찰기의 개발사였던 록히드의 스컹크 웍스 팀은 차기 정찰기로 최고속도 마하 3.3의 SR-71 블랙버드를 개발해냈는데 이게 얼마나 빨랐냐면 소련의 레이더가 블랙버드를 발견했을 때는 감지 범위 안에 한참 들어온 상태였고 겨우 어렵게 조준하고 발사하면 미사일 유효 사정거리 밖으로 날아간 후였다. 그러나 30톤의 자체 중량에 꼴랑 카메라만 단 블랙버드와 달리 발키리는 자체 무게만 해도 115톤에다가 대륙간 비행을 위한 대량의 연료와 무거운 핵폭탄까지 탑재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런 덩치 큰 폭격기는 레이더상에서 더 멀리서 발각되었으며 SA-2 미사일 앞에서 고도 우위는 무의미했다. 미사일은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즉시 발사되고 승무원이 없으므로 G-포스의 한계도 없어 어마어마한 급가속도 가능했으며 승무원이 앉을 자리를 연료로 싹 다 채워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미사일은 확실히 복잡한 구조의 비행기보다 개량이 훨씬 간단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런 미사일 역시 만능은 아니었다. 정작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소련의 대표적인 방공미사일인 SA-2는 275km의 조기경보 레이더로 장거리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약 60km에서 추적 레이더를 사용해 미사일을 정밀 유도했다. 그런데 지구의 형태가 원형이다 보니 지상에 위치한 레이더의 감지거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바다에서 멀리 수평선을 보면 배가 처음에는 선수 일부분만 보이다가 마치 언덕을 오르듯이 천천히 곧이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레이더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듯 전파 아래쪽에 무언가가 있어도 포착이 불가능했다. 감지거리 아니라고 해도 당시 기술로서는 2000피트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비행체를 추적하기가 어려웠다. 항공기 레이더조차도 찾기 어려웠는데 지상에서 반사되는 레이더파가 너무 많았던 게 바로 그 이유였다. 미 공군은 이러한 소련의 약점을 노려 고고도 폭격에서 저고도 폭격으로 노선을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고고도 폭격용이던 XB-70 대신 새로운 저고도 폭격기가 등장했는데 바로 B-1 랜서였다. 그러나 1976년 소련 방공군 소속의 빅토르 벨렌코 중위가 당시 최신 요격기였던 미그-15를 몰고 일본의 하코다테 공항에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뒤이은 미군의 조사 과정에서 미그-25는 마하 2.8에 달하는 고속 요격기로 판명되었고 수평선 아래의 항공기도 탐지할 수 있는 신형 룩다운 레이더를 지닌 미그-31이 곧 배치되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마하 3의 미그-31 요격기를 상대로 초음속의 B-1 랜서도 군뱅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잘 나타나는데 국방고등연구기획국
바로 다파의 활약이 좋은 예이다. 다파는 냉전 당시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먼저 발사한 것에 대한 충격과 자상의 의미로 자국의 과학기술을 국방력과 결합하여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었다. 다파는 핵실험 감지 장치에서부터 GPS, 양자 얽힘 기술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지원했는데 인터넷의 초기 버전인 아르파넷도 이 조직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다파에서 미 항공개발사들에게 극비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로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효과적인 레이더 단면적, 즉 RCS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적국의 미사일과 요격기가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좋더라도 그들의 눈이 되는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마치 장님이 된 헤비급 권투선수나 마찬가지일 테고 자연스럽게 폭격기의 침투 능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바로 스텔스 폭격기의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다파의 극비 프로젝트인 XST, 즉 실험적 생존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항공사 중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낸 것은 U2와 SR-71을 설계한 경험이 있던 록히드의 스컹크웍스였다. 스컹크웍스가 만들어낸 기술 실증기의 코드명은 Have Blue, 다른 뜻으로는 희망의 다이아몬드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레이더파를 엉뚱한 곳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를 찾아낸 결과물이었는데 당시 컴퓨터 연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 비행기는 이름대로 대단히 각진 형태로 설계되었고 헤브블루의 개발 데이터는 차후 F-117 스텔스기를 제작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반대로 노스롭이 설계한 스텔스 기술 실증기 테시블루는 레이더빔의 전기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곡선 형태의 몸체를 시도한 결과 직각직각한 실루엣에 둥글둥글한 몸체라는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기체로 탄생했다. 테시블루는 마치 날개가 달린 고래처럼 보였다. 각진 모습의 로키드와 둥그스름한 형태의 노스롭 모두 접근법은 달랐지만 괜찮은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 두 결과물에 만족한 미국은 드디어 스텔스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바로 1979년에 시작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봄버, 즉 ATB, 선진 기술 폭격기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ATB에서 노스롭의 대항마로 떠오른 록히드의 개발팀 스컹크웍스는 외계인 고문의 스페셜리스트로 불렸을 정도로 천재적인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노스롭사는 보잉과 협력하여 테시블루에서 배운 스텔스 기술을 활용, 새로운 대형 전익 스텔스 폭격기를 구상했으나 누가 봐도 스컹크웍스가 우세해 보였다. 스컹크웍스의 F-117은 헤브블루의 후계기답게 각진 구조였고 때문에 비행 성능은 다소 불안정했지만 대신 적어도 침투와 스텔스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피탐지 면적이 고작 0.001 정도에 불과했는데 일반적인 비행기의 RCS가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레이더상에서 1000배 이상 작게 표시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장비들은 기존의 다른 전투기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만들었기에 스텔스 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체당 가격이 고작 4,300만 달러 정도였으며 이는 당시 주력 전투기인 F-16 파이팅 팔콘의 2배가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압도적인 가성비의 스텔스기를 상대로 노스롭사에겐 과연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잭 노스롭의 마지막 유산인 XB-35와 YB-49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최신의 스텔스 폭격기인 B-2와 그보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YB-49의 날개 길이가 52.4m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B-2가 YB-49의 비행 데이터를 참고하여 개발되었음을 의미했다. 애초에 항력을 얻기 위해 디자인되었던 납작한 전익기의 동체 자체가 레이더를 엉뚱한 곳으로 반사하기에도 최적화된 구조였고 전자기파 입장에서는 윤과 광고판이나 다름없는 거대한 수직 날개꼬리조차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 RCS 감소 효과가 엄청났다. 물론 B2의 내부 구조는 YB-49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특히 잭 노스롭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전익기 특유의 불안한 비행 안정성이 조종사의 입력을 받으면 컴퓨터를 통해 해석하여 컨트롤하는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 덕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정말로 수직 날개 자체가 아예 필요 없을 정도의 비행 성능에 도달했는데 YB-49마저도 작은 꼬리 날개들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B-2는 그야말로 완벽한 전익기의 형태였다. 또한 B-2는 정말이지 집요할 정도로 스텔스 성능을 끌어올렸는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동체 외부를 먼저 설계했고 그 후에 동체 형태에 맞게 맞춤형 부품을 제작해서 채워넣었다. 사람으로 치자면 일단 외양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맞게 뼈와 장기를 배치한 상황이었다.
열추정마저 회피하기 위해 배기구 형태를 길고 납작하게 만들어 배기가스 온도까지 강제로 내렸으며 거기에 기체에 바른 특수한 반사방지 페인트가 전파를 흡수하고 탄소와 흑연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기체 자체마저도 레이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 두 개의 하부 무장창은 폭탄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여 비행 시에는 틈 하나 없이 매끈하게 감춰졌다. 이 모든 노력 덕분에 B2의 RCS는 0.1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대형 폭격기임을 감안하자면 거의 벌레 수준의 크기였다. 또한 장거리 폭격 능력을 위해 F-16에 쓰인 F-110 엔진을 애프터버너만 뺀 채 4개나 올려놨는데 이 강력한 추력의 엔진은 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익기 설계와 시너지를 일으켜 11,000km라는 어마어마한 최대 항속거리를 자랑했고 폭탄 탑재량은 23톤이었는데 F-117의 최대 이륙 중량이 23톤이었다. 과장하자면 B2는 F-117 한 대를 싣고 날아다닐 수 있었다. B-83 핵폭탄을 무려 한 번에 16기나 투하 가능한 당시에도 유일했고 지금도 유일한 스텔스 폭격기였다. 그야말로 잭 노스롭이 꿈꾸던 충분한 폭장량과 항속거리를 갖춘 완벽한 전익기가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셈이었다. 스컹크웍스가 개발한 F-117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근본은 소형 폭격기였고 폭탄 탑재량은 목표한 양의 핵탄두를 운용하기엔 적었다. F-117의 가격 자체는 저렴하다 보니 양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게 스텔스기를 너무 많이 운영할 경우 스텔스 기술이 적국에 노출되기도 쉬웠다. 또한 F-117의 비행 범위는 고작해야 5,000km 정도였으며 이는 소련의 영토로 침투해야 할 장거리 핵폭격기로서는 미달이었다. ATB 프로젝트는 B2를 선정했다. 그렇다면 B2는 완벽한 스텔스 폭격기였을까? 절반은 그랬다. 일단 B2는 너무 비쌌다. 이 덩치 큰 폭격기는 비행 중일 때는 시간당 14만 달러를 소모했고 비행 중이 아닐 때도 한 달에 340만 달러를 썼다. 열에 약한 특수 스텔스 도료를 위해 에어컨이 달린 전용 격납고를 사용해야 했으며 부품이 대부분 B2 전용이다 보니 제작 및 정비가 까다로웠다. 또한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며 천년만년 갈 것만 같던 냉전 구도가 무너졌고 이에 따라 소련 영토를 은밀히 침투하여 전략적 거점을 선제 타격한다는 B2의 원래 목적이 사라진 것이 결정타였다. 132대의 B2를 조달한다는 계획은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도 이미 의회의 반대와 예산의 압박으로 75대로 준 상태였지만 소련이 붕괴되자 결국 20대까지 쪼그라들었다. B2가 워낙 비싼 폭격기다 보니 프로토타입으로 생산했던 1호기까지 양산형으로 알뜰하게 개조해서 써먹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의 대당 가격은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무려 2조 원에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52조를 넘어갔고 급기야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웍스 수석 책임자인 벤 리치가 대놓고 자기 자서전에서 만약 B2가 한 대라도 추락하면 국가 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차게 까기에 이른다. 그의 발언은 2008년에 진짜로 한 대가 추락하면서 현실화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나 B2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공기 측정 센서에 습기가 차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자 비행 제어 컴퓨터가 멀쩡하게 이륙 중이던 B2의 기술을 들어올려 실속한 것이었다. 이후 센서의 습기를 제거하는 절차를 추가했으며 2019년 현재까지 이 비싼 폭격기가 추락한 건 이 한 대가 유일하다. 그러나 B2 폭격기는 냉전이 끝났어도 여전히 미군의 대표적인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활약했다. B2 폭격기는 고도 12km에서 자체 레이더를 이용해 거의 1톤이나 되는 제이담 16발로 16개의 목표를 동시에 폭격하거나 또는 14톤짜리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 모프로 지면을 60m나 관통하여 지하 벙커를 날려버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오직 B2만이 가능한 폭장량이었다. B2는 코소보 전쟁 당시 유고 연방의 주요 목표에 650발이 넘는 스마트 폭탄을 투하했으며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에서는 3대의 B2 폭격기가 무려 25시간 동안 4번이나 공중 급유를 받으며 연속 비행한 끝에 지구의 절반을 날아 리비아의 군 공항을 제이담으로 날려버린 것 또한 유명한 일화다. 이렇듯 드디어 대형 전익기라는 야생마를 컴퓨터 제어 기술을 통해 정복한 B2는 전익기 특유의 압도적인 포스로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기체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으며 또한 B2 이후에 차세대 폭격기 사업에서도 B2의 개발 경험을 높이 산 노스롭이 선정되어 B-21 레이더라는 차세대 전익 폭격기를 제작할 예정이기에 잭 노스롭의 의지는 그가 죽고 세기가 바뀐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여담으로 잭 노스롭은 YB49의 실패로부터 은퇴한 지 무려 30년이나 지난 1980년에 갑작스럽게 예전 회사인 노스롭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회사는 비밀 유지 서약을 한 잭 노스롭에게 앞으로 제작할 폭격기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마치 외계인의 물건처럼 매끈하고 멋지지만 여전히 그에게 매우 친숙한 형태였다. 잭 노스롭은 노안과 지병으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전익기를 눈앞에 둔 백발이 성성한 노인도 회사의 개발진들도 모두 같은 심정이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그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평생을 비행기 개발에 전념했던 그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많은 돈을 잃었고 건강도 나빠져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일생일대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B2 모델 앞에서 잠시나마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잭 노스롭은 마지막 기운을 쥐어짜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남겼다. 지난 25년 동안 신이 왜 날 살려두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잭 노스롭은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YB49의 시험비행 조종사였던 로버트 L. 카르데나스의 말처럼 잭 노스롭의 플라잉 윙 컨셉은 기술이 디자인을 따라오길 기다려야만 했을 정도로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이 영상을 잭 노스롭과 세상의 모든 선구자들에게 바친다.